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포켓몬 의인화 월드컵을 가져와 봤습니다. 의인화 월드컵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인간형 월드컵입니다. 제가 포켓몬 하면서 인간형 포켓몬을 많이 등장시키죠? 그래서 제가 의인화 월드컵을 해볼라 하는데 과연 1등의 포켓몬, 1등의 의인화 포켓몬 어떤 포켓몬이 될지 기대가 되네요. 아, 이런 것도 있을지 몰랐어. 포켓몬 의인화 월드컵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좀 설렌다. 32강으로 할까? 64강은 너무 많잖아. 그치? 32강으로 클릭해서 시작해볼게요. 시작! 오, 야, 개굴린자. 엠페르트. 엠페르트 이 글씨가 없으면 엠페르트인지 모를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개굴린자로 갈게요. 개굴린자. 자, 다음. 오, 야, 따라큐. 야, 통구리. 야, 이건 결승 아니냐? 따라큐, 통구리? 야, 따라큐 가야 되나? 따라큐? 통구리? 아니, 통구리도 너무 잘 살렸어, 퀄리티를. 하지만 저는 따라큐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큐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따라큐! 오케이, 오케이. 저리터프? 아, 근데 저리터프 이거 뭔지 알죠? 그 물 포켓몬인데 좀 전기 포켓몬? 미꾸라지? 전기 맨장어 같이 생긴 애 있어요. 그 포켓몬인데 후쿠로 좀 더 잘 살리지 않았어? 여기 들고 있는 나무까지, 이 퀄리티까지 잘 살렸단 말이야. 후쿠 가자, 후쿠. 후쿠. 은벳대 EV. 야, 은벳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지 않아? EV는 뭔가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옷들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은벳은 색깔을 너무 잘 살렸어. 은벳 느낌이 딱 나잖아. 지금 되게 EV로 가자는 분들 많지만 저는 은벳이 좀 더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은벳으로 가주도록 할게요. 은벳! 마폭시대 토게키스. 오, 야, 둘 다 멋있는데? 야, 진짜 멋있다. 야, 퀄리티가 진짜 상당히 높네. 마폭시가 좀 더 이쁘잖아? 저는 마폭시로 갈게요. 마폭시. 다탱구 대 라이츄. 뭔가 포켓몬 하면 라이츄를 많이 알잖아, 다탱구보다는. 근데 이거는 다탱구 색깔을 너무 잘 살렸어, 이 나뭇가지 들고 있는 게. 라이츄는 이 꼬리를 잘 살렸지만 다탱구 이 나뭇가지 섬세한 퀄리티를 잘 살렸단 말이지. 너무 섬세한 퀄리티까지 잘 살려가지고 저는 다탱구를 갈게요. 다탱구. 시스테이 대 나무킹. 야, 이거 뭐 볼 것도 없이 나무킹. 야, 나무키 너무 멋있다. 점토돌이 대 파비코. 근데 파비코 너무 귀여운데? 근데 이게 파비코라는 글씨가 적혀있기 때문에 파비코인 거지. 이 글씨 없으면 파비코인지 몰라. 점토돌이는 그나마 좀 알 것 같거든? 저는 그래서 점토돌이 갈게요. 다음. 엘풍 대 전룡. 저는 개인적으로 전룡보다는 엘풍 좀 더 잘 살린 느낌? 뭔가 엘풍은 딱 보자마자 엘풍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전룡 느낌이 없잖아. 그냥 노란색 옷 입은 거 말고는 없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엘풍 갈게요. 엘풍. 주피썬더 대 통구리. 아, 통구리가 아니야, 탕구리구나. 주피썬더도 뭔가 주피썬더 느낌이 없지 않아? 노란색 옷에다가 흰색 목도리? 그거 말고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탕구리. 탕구리 이 모자가 탕구리라는 걸 알려주잖아. 탕구리 갈게요. 라프라스 대 망나뇽. 망나뇽? 근데 망나뇽도 망나뇽 색깔이 너무 없는데? 근데 라프라스도 라프라스 색깔이, 아, 있구나. 여기 등껍질 봐봐. 등껍질에다가 이 머리 꼬은 거. 라프라스 색깔을 잘 넣었네. 망나뇽은 여기에 이제 이쪽에 자세히 보면 이쪽에 날개가 있거든요? 근데 망나뇽 느낌이 너무 없어. 망나뇽 느낌이 좀 너무 없기 때문에 저는 라프라스 갈게요. 개인적으로 라프라스. 코일 대 수이쿤. 야, 코일 미쳤는데? 이 파란색과 빨간색 보여? N극과 S극으로 확실히 나눠놨어. 파란색, 빨간색을 이렇게 N극과 S극을 확실히 자석 효과를 잘 살렸고, 그리고 코일 여기에다가 이런 거 색깔 다 살렸어. 아, 머리에도 자석이 있네. 야, 이거는 뭐 수익성 볼 것도 없이 코일이죠. 코일 고고. 가이오가 대 입시트. 야, 가이오가 미쳤다. 근데 입시트도 진짜 충분히 잘 살렸어. 누구나 봐도 이거는 포켓몬을 조금만 안다 싶으면 이거는 누가 봐도 입시트야. 근데 이것도 누가 봐도 가이오가. 근데 가이오가는 전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이오가 가야죠. 은번 대 파비코. 근데 은번도 충분히 퀄리티를 잘 살렸어. 은번 보면 여기 가위랑 막 이런 거 잘 살렸잖아. 누가 봐도 은번이라고 말할 정도로 잘 살렸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비코보다는 은번으로 갈게요. 세비퍼 대 메가디안시. 야, 메가디안시 미쳤는데? 메가디안시, 이건 메가디안시. 말하면 길어. 야, 메가디안시 가야 돼. 무조건. 야, 너무 이쁘다. 버렌지나 대 키링키. 야, 키링키? 버렌지나는 버렌지나 퀄리티를 잘 못 살렸어. 개인적으로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키링키는 이 포인트, 이게 포켓몬마다 포인트가 있어. 그 한 포켓몬마다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잘 살렸어. 인간은 포켓몬을 만들면
뭔가 그 포켓몬의 포인트를 그 인간은 포켓몬에 넣어야 되는데 펄렌지라는 그런 걸 잘 못 넣었단 말이지. 근데 키링키는 이거 딱 지 여기 얼굴 보이죠? 이거는 진짜 키링키의 포인트라 말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키링키를 갈게요. 지라치대 마그케인. 야 이거 봐봐. 아까 방금 말했듯이 저는 포인트를 추구하는 사람. 마그케인은 포인트가 별로 없잖아. 근데 지라치는 그 포인트가 다 살아있잖아. 부적 미쳤지. 지라치 갈게요. 라프라스 대 개굴린자. 와 둘 다 포인트를 너무 잘 살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굴린자가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개굴린자 갈게요. 은배 대 엘풍. 야 근데 이거는 은배씨 엘풍을 못 이기지. 엘풍 이 친구 너무 귀엽지 않니? 조그만 친구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저는 엘풍 갈게요. 다탱고 대 키링키. 야 둘 다 포인트를 너무 잘 살렸어. 이거는 둘 다 포인트를 너무 잘 살려가지고 고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좋아하는 포켓몬으로 갈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탱고보다는 키링키를 좀 더 좋아합니다. 키링키 갈게요. 가이오가 대 따라큐. 야 이거는 뭐 결승 아니냐? 가이오가만의 색깔을 너무 잘 살렸고 따라큐만의 색깔을 너무 잘 살렸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이오가 퀄리티를 좀 더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이오가 갈게요. 와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 코일 대 지라치. 야 둘 다 포인트. 야 진짜 와 미쳤다. 지라치. 야 근데 지라치가 너무 더 이쁘지 않아? 아 근데 코일도 너무 이쁜데. 이거는 진짜 너무 잘 살려가지고 제가 선택을 못하겠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지라치가 되게 많네. 지라치 하라고. 알았어 지라치 갈게요. 와 난 못 고르겠다. 이거는 지라치 갈게요. 나무키 있네 메가디안씨. 야 이거 갈수록 선택하기 힘든데. 메가디안씨 대 나무킹. 나무킹 대 메가디안씨. 와 나무킹만의 색깔을 너무 잘 살렸고 메가디안씨의 색깔을 너무 잘 살렸어. 근데 이거는 나무킹이 디안씨를 못 이기죠. 디안씨 너무 이쁘잖아 진짜. 와 퀄리티 하나하나 너무 잘 살렸어. 이 머리 색깔이나 이 보석이나 이 그림체 자체가 디안씨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는 디안씨 갈게요. 은번 대 마포씨. 마포씨 대 은번. 그나마 조금 고르기 쉽다. 이거는 고민 좀 길게 안 할게요. 뭘로 갈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마포씨가 좀 더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포씨의 색깔을 잘 살렸어. 마포씨 갈게요. 탕구리 대 푸꾸. 아 탕구리도 탕구리 색깔 너무 잘 살리지 않았어? 이 뼈나 이 머리에 쓰고 있는 해골. 근데 푸꾸도 이 꼬리랑 이 나무까지 그리고 귀까지 너무 잘 살렸어. 저는 개인적으로 탕구리 그림체가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림체로 보고 판단할게요. 탕구리 가자. 야 근데 이거 1등 누가 할까? 8강까지 왔어. 8강까지 왔어. 와 지라치 대 개굴린자. 미쳤다 이거는. 야 너무 어렵다. 지라치 대 개굴린자. 지라치 하냐 개굴린자 하냐인데 와 너무 어렵다. 진짜 너무 어렵다. 근데 눈길이 가는 거는 지라치. 지라치 갈게요. 메가디안시 대 탕구리.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메가디안시 대 탕구리. 탕구리 대 메가디안시. 저는 개인적으로 메가디안시. 자 다음 가이오가 대 키링키. 키링키 대 가이오가. 저는 가이오가. 자 4강. 아 아니구나 아직. 엘풍 대 마폭시. 저는 엘풍. 자 4강까지 왔다. 4강 메가디안시 대 지라치. 야 이거 결승 아니냐? 너무 어려운데? 메가디안시 가라고?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라치가 좀 더 마음에 드는데. 지라치가 좀 더 이쁘지 않아? 저는 지라치 갈게요. 엘풍 대 가이오가. 야 근데 이건 난 개인적으로 엘풍 가고 싶어. 왜냐하면 이 엘풍 친구가 너무 귀여운 것도 있지만 이 뒤에 이 모자가 지금 쓰고 있는 거를 너무 퀄리티 잘 살렸어. 근데 그렇다고 가이오가가 퀄리티를 못 살린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엘풍에 좀 더 눈이 가. 저는 엘풍 갈게요. 결승이구나. 와 지라치 대 엘풍? 아 엘풍아 미안하다. 나는 지라치를 가야겠다. 지라치 갈게요. 와 오케이 지라치. 야 이거 순위 한번 보자. 랭킹 보기. 야 1등이 시스텔 알로라라고? 아 진짜? 오 나 이런 애도 안 나왔는데? 메가디안씨가 4등이네요. 오 생각보다 나랑 다 다르구나.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의인화 월드컵을 가져와 봤는데 이런 월드컵 하는 거 처음으로 해봤는데 나름대로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재밌는 것 같아. 내 취향을 확실히 알 것 같아. 다음에도 제가 이상형 월드컵을 해볼 테니까 어떤 이상형 월드컵이 좋을지 여러분이 많이 댓글로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